말도 드십시오. 홋카이도 여행 3일차 아침 텐자 호텔에서 이틀간의 조식 이야기입니다. 가지 수는 더 적지만 전 오히려 더 쾌적하고 정갈하고 조용해서 텐자 호텔이 더 마음에 듭니다. 3일차 텐자 호텔에서 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젓가락을 안 넣거든요. 잠깐만, 저도 어때? 아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 식빵인데 참 귀엽게 생겼습니다. 식빵이 입에 좋게요. 오늘 아침도 여지없이 샐러드와 이 습 카레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지금 호텔 조식에 나온 습 카레와 우리가 어제 삿포로역에서 먹었던 습 카레,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음식점 습 카레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빵을 좋아해요. 진짜 빵 좋아하시는 분 옆에 앉아 계시지만 항상 빵. 네. 네가 빵 좋아하니? 네, 이거 유튜버들. 요즘 보통 그래서 얼마나 나와? 평균 뭐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아. 평균 200. 폭발했던 건 몇 개? 지금까지 내 영상 중에 제일 많이 조회수 나온 거는 한 6만. 어? 응? 뭐가? 뭔데? 나도 모르겠어. 그게 왜 그러는지.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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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는데? 뭐 해야 돼요? 뭐. 강화도 여행. 박재경 군이 나옵니다. 원래 계획은 일본 3대 야경 중 하나인 삿포로 야경을 볼 수 있는 모이와야마 전망대를 가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어 오쿠라야마 전망대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삿포로에서는 아시아 최초의 동계올림픽이 1972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오쿠라야마는 이때 스키점프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버스와 지하철로 갈 수 있고 경기장 및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일본은 1972년 이때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리프트권만 구입을 했습니다. 박물관은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번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부네. 출발했습니다. 아, 같이 하트 해야지. 제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겁나서 지금 돌지를 못하겠습니다. 오! 야, 나 내려갈 때는 다른 거로 들어가야겠는데? 예, 네, 지금 건PD가 무서워서 뒤를 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겁쟁이 건PD 도조.
오두고 PD. 야, 재규 형. 야. 네가 어제 하고 싶었던 뛰어내리는 거만 해봐. 내가 찍어줄게. 와,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뒤를 못 돌아보겠어요. 오, 오, 무서워,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워요. 아. 아침에 비가 와서 좀 걱정했는데, 아, 역시 여행은 날씨가 8알입니다. 날씨가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옥상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더 좋네요. 괜히 거기서 그림자 밑에서 싸우고 있었네. 여기 또 작가랑 모델이. 오케이. 얘기하다가 얘가 얘기했고 얘가 얘기해서 이 리프트 비용이 1000엔인데 걸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왕복이지. 네. 그 비용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등산로로 걸어 올라오셔도 돼요. 이 스키 점프용 스키인가 봐요. 보통 스키보다 훨씬 더 깁니다. 옆에 한번 서보세요. 어우, 이거 봐. 와, 박재균 군이 한 176, 7 정도 되는데, 어우, 이렇게. 삿포로 인구는 196만 명으로 일본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홋카이도 개척의 거점으로서 미국식의 계획 도시로 건설되었고요. 1972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성장했죠. 살 건 없겠지만 기념품 샵을 빼놓을 순 없죠. 여행의 속도도 이렇게 느렸으면 좋겠습니다.